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? 얼굴에 뭐 묻었어? 아니야. 그럼 무슨 걱정 있어? 제인 씨. 제인 씨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?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? 왜 없어? 돈! 돈이 최고야. 돈이요?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겨우 돈이에요? 재벌 3세라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? 겨우?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? 그리고 그거 내 돈 아니야. 다 우리 할아버지 거지. 난 재벌 3세가 아니라 내가 재벌이 되고 싶어. 됐어요. 물어본 내가 바보지. 내가 뭘 기대하겠어요. 민씨! 일어나. 죄송합니다. 괜찮아? 네. 괜찮아? 네. 안 다쳤어? 네. 잘 보고 다녀, 임마. 가. 왜 그러는 거야? 뭘요? 아니, 아까부터 계속 빤히 쳐다만 보잖아. 쳐다도 못 봐요? 진짜 어지간하다. 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어? 아니, 이 쉬운 걸 왜 못하는 거야? 처음인데 못할 수도 있지. 누군 처음부터 잘 타요? 아, 그만큼 가르쳐줬으면 바보라도 타겠다. 바보요? 저
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다. 나 생색내고 있어 진짜. 당신 자전거도 못 타지. 봐봐. 올려. 아까 제대로 넘어졌잖아. 괜찮나 보자고. 이거 사러 갔어요? 암튼 넘어지는 것 빼고 잘하는 게 없어요. 에이 정말. 네, 이재인입니다. 너 그 선생님 만나는 거지? 야, 거기 어디냐? 나도 갈까? 네가 여길 왜 와? 변호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? 혹시 오늘도 섹시니? 그럼 나도 꼭 가야. 에휴, 정말 다행이네요. 그 성격에 그나마 친구라도 한 명 있어서.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? 뭐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. 친구라곤 형준 씨밖에 없죠? 아니에요? 아니야. 그래요? 난 진짜 친한 친구는 한 명밖에 없는데. 참,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. 내 친구 한번 봐요. 친구? 제인 씨 친구도 만났잖아요. 그러니까 내 친구도 한번 만나야죠. 공평하게. 공평한 거 진짜 좋아하네. 좋아. 그 친구 만나지 뭐. 아무 때나 시간 정해. 대신 나보고도 벗고 나오라고 하지 마. 그래도 돼요. 걘 벗은 남자 더 좋아해요. 뭐? 그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마. 그런 여자라니. 내 친구 언제 봤다고 그런 여자래요? 언제고 뭐고. 빨리 약속이나 정해. 내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. 선생이란 사람이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야? 가.